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키쌤입니다. 유상통 사삼 시즌2 우편 예금 보험 선생님들과 함께합니다. 첫 번째 게스트는요, 강의 오픈하자마자 보험 활명수, 빛종이 등의 별명을 만들어내며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신 김종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프로필 소개 제가 간단히 프로필이라고는 할 건 없고요. 이쪽 관련된 금융 관련돼서 네네. 강의를 오랫동안 했고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16년 이제 17년 차 이제 접어들고 있고 보험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쪽 유상통에 강의는 오래 했지만 유상통에는 아직 처음 강의 첫 발을 디딘 새내기 강사 김종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종희쌤 인사했고 근황 한번 물어볼까요? 어떻게 지금 지내시나요? 지금은 여러분들 시험이 바로 코앞이잖아요. 네네. 코앞이다 보니까 이제 문제집은 나왔고 여러분들 시험에 이제 합격하실 수 있도록 어떤 문제가 이제 출제가 예상되는지 그 고민이 많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준비를 하고 있고 문제풀이 강의도 이제 준비하고 그리고 문제풀이. 상품 때문에 너무 어려워하니까 라이브 강의도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라이브 강의에서 두 번에 걸쳐서 상품 요것만 하자라는 걸로 최소화시키는 양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해보니까 실시간은 600명? 500명, 600명 들어오시는데 채팅창이 막 쫙 올라가는데 저도 긴장하는 편은 아닌데 그 올라갈 때 약간 속도가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라이브 하실 때 질문이 엄청 겁니다. 저는 라이브 할 때 질문은 자제해 주세요. 아직 이 유상통에서 강의한 지가 3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이제 베일에 쌓여 있다고 막 사람들 그러는데 오늘 김종희 선생님 모든 것을 제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네네. 우선 보험 일반 과목 관련 여러분 학습 고민을 제가 한번 봤는데요. 1번 질문입니다. 네네. 이 항권은 나의 빛이 되다. 문제집 제목 누가 지으신 건가요? 문제집 제목은 제가 만들었고요. 네네. 제가 그동안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네네. 다 여타 과목에 대해서 시험도 많이 시험을 또 준비하고 실패도 많이 봤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각종 문제집들을 보면은 네네. 말 그대로 문제집인 것 뿐인 거예요. 문제집을 가지고 이 한 권으로 정리할 수 있는 네네. 이 한 권만 가지고도 끝내자. 단권 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환들 프린트들 많이 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환에 있는 내용 등에 대해서 중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문제집에 최대한 넣으려고 많이 했어요. 이 한 권이 여러분들 빛이 되고 그리고 시험 적중률을 최대로 끌어올리려고 그동안의 노하우를 최대한 이 한 권에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책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외부 서점에 유통시키지 말아달라. 우리 유상통 수강생님들만 이 책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책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저도 이 질문 진짜 많이 듣던 질문인데 메태독 해야 문제가 쓰실 분일까요? 글쎄요. 이건 개인마다 다 다른 거예요. 개인마다 다 달라가지고 보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다라고 하면은 제 강의 안 듣고도 여러분들 100점 만점 받으실 분들도 분명히 계시고 다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보험에 대해서 생소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생소함을 없앨 때까지 회독하는 게 맞습니다. 솔직히 한계를 정한다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기본서는 여러분들 기본 강의 들으시고 한 번, 두 번 정도는 복습하면서 늘 보거든요. 그런 이후에 한 번, 최소한 한 번 정도. 그리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문제 풀면은 기본서는 참고서로 바뀌어요. 참고서로 바뀌기 때문에 이제 문제집으로 여러분들 요약 정리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빠른 학습이 되지 않을까. 그럼 문제 회독은 개인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거는 괜찮은 분은 세 번만 돌려도 되고 그렇죠. 안 되는 분은 10번 돌리고 되겠네요. 특히 상품 같은 경우에는 눈에 안 들어와요. 눈에 안 들어오는 부분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계속 시험 볼 때까지 하루에 한 번씩만 본다.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런 학습법이 있어요. 모나리자라는 그림 아시죠? 초상화. 모나리자라는 그림에 가름마는 가운데 있을까, 왼쪽에 있을까, 오른쪽에 있을까. 그리고 눈썹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시선 처리는 왼쪽을 보고 있나 오른쪽을 보고 있나
저는 실제 가서 봤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암기해서 된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상품이 그래요. 상품을 여러 번 관심 있게 두 번, 세 번, 열 번을 보면은 네네. 암기는 안 됐지만 네네.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려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험장 가서 시험 문제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네. 네. 그 문제풀이 강의는 한 번만 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필요하다면 여러 번 들어도 될까요? 문제풀이 강의는 네네.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네, 한 번이면 충분할까요? 네. 네네. 기본 강의도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아, 강의는 한 번? 네, 그렇습니다. 시간적 여력도 시간적 문제도 없고. 있고. 그래서 개인이 마지막을 네네. 정리를 하는 게 네네. 개인만, 자기만의 시간이 네네. 엄청나게 중요하다라고 네네. 보여요. 모든 시험에 대한 기본적인 저는 예의라고 봅니다. 아. 모든 시험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는 네. 벼락치기라고 봅니다. 벼락치기는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요. 네.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을 그 벼락치기 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네. 확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험 보시면 네. 이 특약이 있는데 이 특약까지 꼼꼼하게 다 보고 암기해야 하나요? 원래는 암기를 해야죠. 네. 그것만 했지 그거. 원래는 해야 되는데 네네. 여러분들이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우체국 공무원 시험에 그 관문을 통과하는 그런 시험을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특약에 해당되는 금액들 꼼꼼하게 네네. 모든 것들을 다 정리를 한다. 그러시면은 오히려 여러분들 100점 만점이 안 되고요. 네. 점수가 더 떨어져요. 네. 왜냐하면 암기가 안 될 거니까 그 자체가. 네. 그래서 주기와 큰 틀 위주로 여러분들이 잡고 공부는 우리는 너무 과하게 많이 했으니까 네네. 자꾸 저도 계속 좁혀드릴 거예요. 네네. 좁혀드려. 그래서 큰 틀 위주로 주기와 큰 구조 어떻게 구성되어 네네. 있느냐 자, 그 정도만 보시는 게 우리 시험용으로는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이번에는 학습 질문 말고요. 개인적인 질문. 개인적 질문 보니까 질문이 엄청 많습니다. 와, 가장 질문이 많았던 게 선생님이 가입한 보험 상품 궁금해하네요. 네, 한번 알려주세요. 강의 중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네네. 우리 OX 문제 풀 때도 네네. 요 글을 보고 네네. 실손보험은 저는 0순위로 가입을 해요. 그 실손보험이 과거에 뭐 삼성화재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뭐 보험료가 5만원, 7만원, 뭐 12만원 막 이런 게 있었어요. 네, 저 10만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붙어가지고 그렇게 되고 네네, 그렇죠. 초과적으로 더 내는 것들은 적립되는 금액들이 있는 보험이거든요. 아, 그래서 다 다이어트 시켜서 과거에 이제 보험 상품을 알다 보니까 알짜 실손으로 지금 보험료는 네네. 2만 원이 안 되는 그 보험료로 지금 실손 보험에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요. 실손이 2만 원인데 그러면 이런 게 보상이 되나요? 똑같이 보상. 똑같이 보상됩니다. 네. 다만 적립되는 부분이 없고 다 소멸되는 거죠. 저는 10만 원 개인적으로 좀 생각할게요. 저 메리츠 거 들었는데 10만 원인데 네네. 그것도 없어지는 비. 네 맞습니다. 우리 생명보험사의 대부분의 실손보험들은 이렇게 알짜 네네. 뭐 2만 원대지만 네네. 뭐 이렇게 되는데 특히 손해보험회사의 실손보험 상품들은 지금은 알짜 상품으로 판매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실손보험에 우리 CI 특약이라고 뭐 암이라든지 네네. 이런 특약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이 담보가 또 들어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 보장을 하려면 보험료가 더 필요했겠죠. 그리고 혹시 몰라서 네네. 이분이 보험료를 안 낼 걸 대비해서 만 원, 2만 원의 금액을 초과해서 더 내요. 그러면 그 다음 달에 보험료가 안 들어오면 그 적립된 금액으로 네네. 보험료로 이체해서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금액을 자꾸 키우는 거예요. 보험료를 그래서 지금 안타깝지만은 그렇죠. 정리를 해야겠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용당하는 실손보험을 가입했다. 뭐 이렇게 좀 보여드립니다. 이 설계사 분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실손보험이라고 해서 제가 인터넷 찾아봤더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했는데 이중 제가 속았네요. 아니죠. 뭐 속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몰랐구나. 무지했구나. 뭐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보장을 지금 받고 계시니까 네네네. 나쁜 보험은 없다. 나쁜 보험은 없다. 예, 그렇죠. 네. 암 걸리면 돈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위안으로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우체국 보험 상품 가입하신 거 있으신가요? 우체국 걸 지금 뭐 계속 질문의 연속인데 뭐 실손보험도 있고 네네. 종신보험도 있고요. 네네. 뭐 교보생명의 CI 종신보험에도 가입하고 있고 또 변액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변액연금 상품도 네네. 있고 암보험 4개 있고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상품들을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체국 보험 상품은 가입한 상품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우체국 상품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렇게 보게 됐거든요. 네네. 너무 실속 있는 상품들이 좀 있다 네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럼 추천하고 싶은 상품 있으신가요? 지금 우체국 보험 상품 중에 뭐 새로운 상품도 있지만은 네네. 저는 제 개인적인 취향을 봤을 때는 좀 알짜 네. 건강을 위한 상품으로 저는 강의 중에 네네. 올드다 뭐 구식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네네. 했는데 뉴백세 건강보험. 뉴백세 건강보험. 제 느낌이 초기 온다라고 하면 아마 네네. 이번 시험에도 정답이 뉴백세 건강보험이 뉴백세. 나오지 않을까. 뉴백세. 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알아봐야겠는데. 근데 보험료도 네.
이게 너무 이게 쌓이면 돈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네, 맞죠. 수입에 얼마 정도로 보험에 하는 게 적정할까요? 일단 이제 뭐 공적으로 나가는 공적 사회보험에 해당되는 뭐 건강보험 이런 거 빼고 해야죠. 네. 순수하게 내가 납입하는 네네. 보험료인데 여기서도 저축성은 빼야 돼요. 아, 왜냐하면 연금이라든지 아니면 적립되는 금액 내가 타 쓰는 거니까 네네. 그거 빠지고 보장 부분만 순수 그냥 순수 소멸되는 네네. 예를 들어서 종신보험, 암보험 뭐 이런 것도 건강보험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월급에 네네. 월급의 5%를 넘기면은 좀 과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5%를 넘기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 이내로 맞추는 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실손보험 하나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실손보험이 2만 원이면은 2만 원 그쵸? 제가 만약에 월급이 100만 원이면 2만 원만 낸다. 2% 내면은 충분하다. 아, 그렇군요. 요렇게 조금 다이어트 시키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체국 보험이 좋다는 거예요. 아, 보험료가 저렴하잖아. 저렴하니까. 그렇군요. 16년 동안 보험 관련 강의를 해오셨는데 지겹고 지루한 적이 한 번도 없으셨나요? 이렇게 질문했네요. 지겹죠. 계속 한 분야에 있으면 다른 거 하고 싶고 네네. 막 이렇게 하는데 자꾸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네네. 동기부여라는 얘기는 전 일반 뭐 보험사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상품들이 계속적으로 새로 나와요. 네, 그렇죠. 그때그때마다 또 다른 회사의 상품하고 비교하는 강의라든지 그리고 보험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보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분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그런 분들이 저한테 이제 계속 피드백이 오죠. 네. 뭐 강사님 고마웠다. 네, 네.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느끼다 보니까. 네, 네. 동기부여가 계속 되는 거죠. 아,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는 온라인에서 만나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대부분의 이제 보험 강의라고 하면은 오프에서 네, 네. 집합 강의로 직접적으로. 네, 네. 의사소통하면서 네. 얘기를 듣는 강의를 많이 그쵸.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한테 힘이 돼요. 네, 그렇죠. 하루 종일 떠들어도 절대 안 힘들어요. 아, 그렇죠. 온라인 강의는 힘들지만 네. 네, 그런 걸로 계속적으로 오고 있고 네.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한다라는 게 아니라 네. 저를 위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요새 이거 참 많이 궁금해하시네. MBTI 어떻게 되시나요? 저도 선생님? 그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관심 없으실 것 근데 저희 딸이 네네. 한참 전이죠. 한참 네네. 전에 아빠 설문할 테니까 대답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 집사람하고 다 했는데 저도 뭐 결과는 잘 몰랐어요. 근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ESTP. ESTP. TP. 네, TP. 아, T. T. 네, T군요. 아. 이렇게. T 안 있을 것 같은데 T구시구나. 아, 아니 보험하니까 T라나? 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 T가 이게 계획적, 분석적, 분석하는 게 T죠. E는 외향적인 거고. 네네네. 그렇군요. 이제 아주 사적인 것도 많이 궁금했는데, 아, 여기 또 물어보시네요. 결혼하셨는지. 여러분, 이거는 질문을 딱 보면 결혼하셨겠죠. 그렇죠. 결혼하셨겠죠. 아, 이건 궁금할 수 있겠다. 가족은 어떻게 되셨는지. 가족은, 1녀 1남입니다. 아, 제일 좋네요. 와. 딸이 대학교 네. 3학년. 아. 아들이 지금 머리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네. 아들이 고3. 아, 고3. 고3. 아, 엄청 머리 아프시겠다. 그래도 뭐 아들이 워낙 독서실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제가 잘 때 들어오고요. 아. 제가 잘 때 나갑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아, 그리고 취미. 아, 취미 물어보네요. 취미요. 선생님 취미 어떻게 되세요? 제가 교육 쪽에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네네. 취미가 없었어요. 네네, 그쵸. 누구 뭐 어울릴 뭐 그런 그쵸.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혼자만의 취미를 많이 찾아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지금도 그렇고요. 낚시, 혼자만의 취미, 낚시. 낚시 즐기. 그래서 집에 낚시 때만 열 대나 안 돼도 그렇게 있고. 네네. 그리고 혼자만의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네. 또 골프잖아요. 아, 골프. 연습장에서 혼자 볼만 치면 되고 가끔. 네네. 필드 나가시는 경우는 있고 네. 요런 취미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밸런스 게임. 아, 이거 24시간 밥 안 먹고 일하기, 24시간 잠 안 자고 일하기. 잠은 못 참아요. 근데 네. 밥은 잠을 참을 수 있습니다. 아. 밥 안 먹고 일은 할 수 있어요. 아, 밥은 네. 안 먹고 일할 수 있지만 잠은 자야 한다. 네네네. 유수 쌤과 24시간 함께하기, 도끼 쌤과 24시간 함께하기. 유수 쌤은 네네. 우리 대표님이시잖아요. 네, 대표님. 대표님 싫어요. 아. 아니 뭐 그렇다고 그런 거 아니고 그런 거 아니고 그래도 편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편하시잖아요. 그래서 도끼 템하고
네. 하겠습니다. 아, 저하고 낚시하고 스크린 치고 스크린 치고 낚시 그렇죠. 하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의 평가 후기 잘 나오기, 시험 문제 적중 잘하기, 이건 뭐 뻔할 것 같은데. 이거는 시험 문제 적중 잘하기가 저는 네. 논리적으로 봤을 때 그게 맞지만, 그렇죠, 저는 네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평가 잘 나오고 여러분들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네네. 아. 그거를 모르겠어요. 네네. 네. 아 저는 시험 문제 적중. 그래야지 나중에 홍보할 수 있으니까. 악플은 순간이다. 이제 매운맛으로 가겠습니다. 아, 다음 회차 로또 2등. 2등으로 하면 안 되지. 1등. 1등으로 하겠습니다. 1등. 1등 정도 돼야죠. 네, 로또 네. 1등. 다음 회차 게리직 문제 알기. 로또 1등이냐? 문제 알기. 로또 1등이 지금 당첨금이 얼마 정도 한 15억? 15억 정도 되나요? 15억보다는 다음 회차 게리직 시험 문제 알기가 좀 더 필요합니다. 아, 왜 그럴까요? 돈이 네. 좋죠. 돈이 좋은데 제가 시험 문제 다 안다고 하면 여러분들 다 100점 맞잖아요. 네. 제 닉네임이 만점 메이커. 아, 만점 메이커. 확실히 되니까. 네. 그렇게 되면 전 강의로 또 15억을 벌지 않을까요? 아, 네. 그렇죠. 그래서 네. 그걸 선택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강사는 근데 이 적중률이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네, 오늘 저와 함께한 유상통 사상 어떠셨는지요? 저는 네. 강의로 오랫동안 해봐도 네. 이런 기획 인터뷰 시에 여러분 또 처음은 또 해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너무 재밌고요. 네.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뜻깊은 시간을 또 함께 네. 전달해 드렸다라는 점에서 네. 그리고 서로 간에 우리 온라인에서 만났지만은 나중에 이제 오프라인에서 만나겠죠. 네. 그렇지만은 이렇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네. 앞으로 이제 계획과 공고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 수강생한테 하고 싶은 말, 당부하고 싶은 말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전 시험이 뭐 코앞이다 해도요. 네. 남은 시간이 뭐 두 달 정도 이렇게 지금 남아 있잖아요. 네. 두 달 조금 남짓.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많이 지금 달려온 상태이고 달려온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안해하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한 거예요. 누구나 다 불안해합니다. 불안해요. 그래서 불안하다는 말은 공부를 했다는 얘기예요. 네, 공부 안 했으면 불안도 안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불안한 마음을 이제는 다스리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토닥토닥하면서 나 불안해라고 하면 네. 공부 좀 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이제부터는 공부했던 것을 줄이셔야 돼요. 자꾸 넓히시면 안 돼요. 줄이셔야 돼요. 줄이시고 최소화시켜가지고 이제 시험 보기 직전까지 다 남는 게 없게 만들겠다. 줄이고 그런 연습들을 좀 하시면은 아마 좋은 네. 합격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100점 만점으로 다 가져가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가장 그렇죠. 어리석은 시험 준비 방법이에요. 20문제를 본다라고 하면은 한 문제 두 문제는 이렇게 그렇죠. 옆으로 사이드로 잠깐 미루는 그런 정도의 여유만 좀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종이쌤하고 오늘 인터뷰를 진행해봤습니다. 오늘 솔직하게 처음 뵀어요. 처음 뵀습니다. 그렇죠. 네. 앞에서 5분 전에 처음 인사드리고 이렇게 카메라로 이렇게 촬영한 것도 제 경험상 처음인데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편안하게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저도 처음 했는데 네. 워낙 잘 리드해 주셔가지고 네. 제가 좀 마음이 네. 좀 편하게 진행이 네. 됐던 것 같아요. 다음에 고맙습니다. 이제 오프라인 특강 만나게 되면 그때 밥이라도 같이 네네네. 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유상통 4.3 시즌 2 2탄 이종학 선생님 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AMBITV 워낙 많아가지고 올해 너무 많이 만들었는데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남편한테 살려니까 좀 창피한데 901 육개장 사모님도 901 해가지고 이거 창피하네. 얼굴 빨개지네. 원래 얼굴 안 빨개지는데 어른 앞에서 하니까 카메라에서만 하다가 여러분 조금 창피한 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